안녕하세요. 이황숙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저기 멀리 지리산이 보이네요. 지금 저 소나무 사이로 영상을 담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 안개 때문에 영상을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산 중턱에서 담고 있습니다. 어제 비가 내렸잖아요. 그런데 지리산에는 눈이 내렸네요. 생각보다는 눈이 좀 작게 내린 것 같습니다. 비가 보고 진눈깨비가 내리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드는데 그좀 멋진 영상을 담아야 되는데 잘못 담는 것 같습니다. 농장 아래는 안개가 자욱합니다. 여기는 제2 농장 가는 길입니다. 참, 제가 산림 경영에는 자금도가 꼭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여기 포장이 안 돼서 비가 오면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. 아무리 사륜구동이라도 이 미끄러지면은 차는 꼼짝 말아입니다. 그리고 이 미끄러운 길은 내려올 때더 위험하고요.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면 끝나지만은 내려올 때 미끄러지면은 그냥 사고가 납니다. 그래, 포장을 해야 되는데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. 그래서 뭐 쉽게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. 포장을 한 절반 정도는 했고요. 이 상부 위쪽에는 아직 포장을 못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든지 해가지고 포장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자금로가 총 길이가 한 500m 정도 됩니다. 500m. 더 되겠구나. 저쪽까지 보태면 한 800m 될것 같네요. 그런데 300m는 꼭 포장을 해야 될것 같은데 포장하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.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겨야 이 포장을 한다고 덤빌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일을 할때 목적지까지 이 차량으로 쉽게 도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아니면은 1km 정도를 걸어와서 작업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자금 능률의 차이, 그 다음에, 이 심리적인, 노동의 강도, 그런 게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어찌됐든 간에, 일을 할 때는, 목적지까지 와서 딱 쉽게 와서 일을 할수 있어야, 좀,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심리적인, 자극 강도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, 그리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작업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가쁠 정도로 힘이 들거든요. 이러면은 작업장에 도착하면 또좀 쉬어야 되고 바로 작업이 안 되고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, 뭐. 예, 감사합니다.